일본 장애인 시설에서 19명의 목숨을 앗아간 살인범이 이송 과정에서 섬뜩한 미소를 짓는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시민들은 악마의 모습이라며 충격에 빠졌는데 살인마들의 이런 뻔뻔하고 섬뜩한 모습은 이전에도 종종 있었습니다. 이미지 기자입니다. 장애인 19명을 흉기로 살해한 26살 우에마스 사토시. 옷을 뒤집어 쓴 채 호송차에 오르던 그가 취재진을 향해 미소를 짓습니다. 자책이나 반성의 기미를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살인마의 미소에 일본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우에마스는 경찰 조사에서 후회도 반성도 하지 않으며 피해자들을 도와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을 충격에 빠뜨린 살인마의 미소는 예전에도 있었습니다. 세 명의 여성을 잔혹하게 살해한 연쇄살인범 마이클 매디슨. 사형 선고를 받은 법정에서 비아냥거리며 웃다 피해자 아버지를 분노케 했습니다. 지난 2012년 노르웨이에서 청소년 캠프에 총을 난사해 77명을 숨지게 한 극우파 인종범죄자 브레이빅도 법정에서 미소를 지으며 오른손을 쭉 내미는 나치식 인사를 해 전 세계를 경악해 만들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해 인질극 끝에 막내딸을 성폭행하고 부인의 전 남편을 살해한 김상훈이 현장 검증 도중 웃음을 터뜨려 공분을 샀습니다. TV조선 이미지입니다.